경찰이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 폭력 범죄는 34.6% 줄어든 반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사이버 범죄는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각 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나가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유형을 중점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서는 한편 학교나 교사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이 범죄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정책 자문단 회의 등 비대면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한편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등하교 시간대에는 부산 지역 초등학교 304곳 주변에 학교 전담 경찰관과 교통, 지역 경찰 등이 집중 배치됩니다. 최근 초등학생 학교 폭력 신고가 늘고 있는 데다 신고 건수가 학기 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학기 등교 확대로 학기 초 학교 폭력 증가가 예상되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과 청소년 예방범죄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